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스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질병과 관련된 또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치료법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건데요. Cure for Multiple Sclerosis. Sclerosis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경화증, 우리가 뭐 질병 중에 무슨 경색, 경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는데요. Multiple이라는 거는 다발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때 멀티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 이 병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뒤에 좀 설명이 더 나올 텐데 이것에 대한 치료법이 나왔나? 이렇게 이제 제목을 삼은 거죠. A cure for the devastating condition of multiple sclerosis. Sclerosis may be closer to realization according to research carried out in Britain. 뭐 이것만 보면 참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이 질병의 아주 devastating condition,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아주 그 파괴적인 이 질병에 대한 해결책, 치료책이 어쩌면은 실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영국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Multiple sclerosis, also known as MS,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일명 MS라고 알려져 있는 다발성 경화증은 is a neurological disease where a patient's immune system mistakenly attacks nerve cells, disrupting information routes between the brain and body. 뭐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겠지만 하지만 신경학적 그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관절염이나 그렇죠? 뭐 루푸스 이런 계통도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환자의 면역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면역 체계가 공격을 하는 거죠. 신경 세포를. 근데 원래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다치면 그 다친 부분을 이렇게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느라고 막 되게 뜨거워지고 붓고 하면서 어택을 할 수가 있는데 mistakenly 어택하는 거예요. 멀쩡한 자기 그 세포를 갖다가 잘못 공격하는 면역 체계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특히 그 두뇌와 브레인과 바디 사이에 정보 루트를 교란하면서 굉장히 그 면역 체계가 잘못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형태의 질병이 되겠습니다. This leads to a variety of symptoms including fatigue, visual difficulties, movement problems, and changes in cognition. 자, 이러한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냐면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되게 피로하고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사람도 생길 수 있지만 visual difficulties, 어떤 시야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가장 이 다발성 경화증에서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움직이기가 힘든 거죠.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그리고 인지력에 어떤 굉장히 변화가 생기고 이런 결과들을 낳는 좀 무서운 질병이 되겠죠. However, researchers at King's College and Imperial College London have pioneered a new form of stem cell therapy that has improved many symptoms.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그러나 이런 이제 이 MS라는 그 질병에 대해서 King's College, Imperial College in London 이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자 아주 새롭게 개척해냈다라는 거죠.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없었던 걸 했기 때문에 pioneer라는 표현을 쓰겠죠. 자 우리 이제 일명 유명한 줄기세포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법의 새로운 형태를 갖다가 개척을 했는데요. That has improved many symptoms. 여러 이 증상들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therapy라고 합니다. And in some cases, stopped the development of MS altogether. 그리고 단순히 improve의 차원이 아니라요. 이 다발성 경화증의 여러 가지 그 진전되는 거를 갖다가 그 발전되는 거를 병이 진화하는 거를 갖다가 완전히 다 막는 그러한 결과까지 나올 수가 있다고 했네요. This comes after the announcement last month that stomach bacteria were able to improve MS symptoms in mice during experiments. 자, 이러한 결과, 이러한 굉장히 긍정적인 이 결과는 이러한 발표 뒤에 또 이제 연이어 나오는 건데 지난달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stomach bacteria가요.
박테리아가 그 이런 다발성 경화증의 그 증상을 갖다가 쥐 실험을 해봤더니 이거를 갖다가 경화증을 갖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해 준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발표한 이후에 또 이런 스템셀 테라피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It's hoped that further research into stem cell technology, which is controversial with some religious groups due to ethical issues, may be able to make multiple sclerosis a disease of the past. 네,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있죠. 바라건대 보다 이제 이거는 사실 이렇다라는 결과를 좀 포착했지만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줄기세포 기술에 대한. 자, 그런데 이 줄기세포 기술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약간 윤리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요. 우리 줄기세포에서 뭐 병이 나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몇몇 종교단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시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좀 더 많은 그 연구를 통해서 어쩌면은 이 다발성 경화증이란 이 질병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질병, 이제는 다 해결된 그런 질병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발성 경화증 굉장히 힘든 질병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그 테라피를 통해서 완전히 뭐 임프루브만 아니라 스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 참 좋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